A형하고 B형하고 구별을 해서 드리냐면 그왜 운전면허 시험 보면 왜 도로주행 나가잖아요. A 코스로만 연습한 사람이 마지막에 실전 시험 볼때 B 코스가 걸리게 되면 당황하게 돼요. 자기가 자신 있었던 게 A 코스인데 B 코스가 걸리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마이너스 감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서 책형을 A형을 받느냐 B형을 받느냐는 것은 그날의 운이죠. 그렇잖아요. A형이 될 수도 있고 B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A형으로 배열된 것도 풀어보셔야 되고 B형으로 배열된 것도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배열이 항상 앞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애도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다가 보면 1번이 의외로 까다로워요. 예, 근데 자기도 모르게 1번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부딪혔을 때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에 보면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아시죠? 예? 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인력이 있죠. 유인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예,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론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경계예요. 만약에 A 도시하고 B 도시의 크기가 같죠. 그러면 경계는 중간이 돼요. 근데 만약에 A 도시가 B 도시보다 2배 이상 크죠? 그러면 경계는 규모가 작은 무슨 도시 쪽으로? 예, B 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돼요. 그죠? 예, 그런데 14번에 보시면은 5번 지문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만약에 X 도시가 Y 도시보다 2배 이상 크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Y 도시 쪽에서 더먼 곳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X 도시에서 더먼 곳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5번 지문은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면 무슨 도시 쪽에 가깝게? B 도시 쪽에 가깝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것만 보면은 순간적인 착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Y 도시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틀린 거는 그게 되고요. 1번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이 있죠.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잡화점 세탁소는 우리가 산재성 점포죠. 그러니까 얘네는 분산 입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죠. 수송비, 임금, 직접력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가. 그래서 14번에는 답이 몇 번이다? 5번.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물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에게 임대주택 정책에서요, 임대료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있죠. 임대료 규제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얘는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가 훨씬 더 실효성이 큰 정책이다라고 얘기한 경우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임대료 보조를 해줄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때 있죠. 그거는 소득 보조 또는 무슨 보조? 집세 보조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있죠? 예,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게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제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는 거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이거를 지원을 해줘서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예, 이 공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늘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는 이건 공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소득보조하고 집세보조가 있으면 소득보조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집세보조는 쿠폰 형식으로 주는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낫죠. 근데 정책 측면에서는 뭐로 주는 게? 집세로.
요거는 쿠폰이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왜 이번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준 거 있죠? 준 거 있었을 때 정부가 주는 거는 뭐 현금 케이스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준 것도 있죠. 그건 카드 형식으로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해당 시도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죠. 거기 벗어나면 사용이 안 되게끔 이렇게. 그러면 그 지역 내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런 정책적인 효과를 줄 때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또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면요. 투자 타당성 이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자, 2번 지문에 보면 단순 회수기간법 있죠. 얘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이 기간을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있죠. 단순 회수기간법에서는 얘를 중시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있죠. 예, 현금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한 돈을 정해진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간성에. 그래서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반영한다 안 한다.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죠? 얘도 500이 지출이 됐고요. 얘도 500이 지출이 됐어요. 1년차 때 얘 200, 얘는 100. 2년차 때 얘 200, 얘 200. 그 다음에 3년차 때 얘가 100. 그죠? 그럼 얘는 50.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하게 되면 A가 회수기간이 훨씬 짧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수기간 이후 있죠? 이유가 됐는데 4년차, 5년차가 있어요. 얘는 50, 100 이렇게 나가는데 얘가 300, 400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B가 훨씬 낮잖아요. 이거는 무시되는 거라고요. 오로지 내가 투자한 돈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있죠. 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나타나는 비율이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란 뭐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은 단일 투자인의 경우 있죠. 수년제 가치는 플러스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수년가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고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고요. 무슨 투자 아닐 때? 단일 투자 아닐 때. 하나의 투자 안에는요,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년가가 0이죠. 수익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가 어떻게 돼요? 1이 돼요. 내부 수익률이 뭐하고 같아져요? 요구 수익률하고 같아진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투자일 때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작다는 얘기는 내부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수년가는 플러스죠. 0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이런 식의 난이도로도 물어봐요. 예?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요.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을 때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고요.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요. 말기에 유입만 발생한다고 할 때 할인율이 연 7%라고 할 때 수년가가 가장 큰 사업을 물어봤죠. 예,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인율은 몇 프로 줬어요? A의 유입이 7,490만 원 줬죠. 그렇죠? 그럼 얘가 현금 유입이에요. 근데 이 현금 유입에 뭐를 계산해야 돼요? 현가를.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할 때 1 플러스 0.07이죠. 7%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혹시 수년가를 계산하라고 나오거나 수익성 지수를 계산할 때는 요 할인율하고 이 끝자리를 봐야 돼요. 7천에 7%잖아요. 그럼 77에 49죠. 그럼 얘는 계산해 보라마나 7천이라고요. 그죠?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C를 보게 되면 3,210만 원이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7에 2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3천이라고요. 얼마? 3천. 그러면 출제자가 이렇게 7%라고 줬을 때는 여기서 A하고 C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B에 대한 것이 주어질 때 있죠. B가 얼마 주어졌어요? 예, 얘를 1 플러스 0.07로 할인하게 되면요. 2,500 나오고요. 예, D가 들어온 게 얼마냐면 예, 4,815만 원 주어져 있죠. 이게 4,500이라고요. 그러면 얘가 유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유입의 현가예요.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뺀 거예요? 예, 유출의 현가를 뺀 거니까 얘는 이게 3,000이잖아요. 그럼 이게 4,000이죠. 이게 수년가죠. 얘는 얼마를 투자했냐면은 예, 1,000만 원, 1,500, 1,500이죠. 그러니까 얘는 1,500 나올 거고요. 1,500이니까 1,500. 그렇죠? 1,500이니까 3,000. 제일 큰 애가 누구겠어요? A. A가 답이죠.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1번. 혹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만 계산하라고 그랬을 때는요. 항상 할인율 있죠? 얘하고 뭐하고? 끝자리는 항상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계산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그럴 때. 현재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문으로 나올 때 B하고 C의 뭐는 같다. 수년가는 동일하다. 그죠? 수년가가 제일 작은 거는 뭐가 된다. B하고 C가 된다. 뭐 이런 거. 왜 그런 식으로 지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년가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도요. 17번은 틀려도 되는데 16번은 맞춰줘야 돼요. 계산에 대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18번 있죠? 자, 1회차 때도 그런 제목이 들어오지만요. 여기도 투자의 위험과 모에 관한 수익에 대한 이 제목을 달고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들어와요.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 투자자는요. 거기 보면은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이라고 그러죠. 예,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해요. 근데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에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그랬어요? 어? 이 사람이 위험 회피적이라는 거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사람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해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예,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요? 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대처한다고요.
그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거기 보면 1번에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게 2번 지문이 같은 거예요. 부동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증대된다라고 해놨죠. 왜냐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요 위험이라는 게 무슨 위험? 이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증대하고요. 그러면 얘가 커지면은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근데 무위험률이 커져도 뭐가? 예, 요구 수익률이 커지죠. 그러니까 무위험률의 상승은 요구 수익률을 역시 또 상승시키는 요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우리가 위험 관리 기법 있죠. 위험을 관리할 때 보면은 위험을 뭐 하는 게 있어요? 회피. 위협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축소. 위협을 뭐 하는 게 있어요? 전가. 그렇죠? 거기에는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죠. 걔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지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위험을 전가하는 거는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키는 경우죠. 보수적인 예측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이죠. 내가 얻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대하는 수익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8번에는 답이 몇 번? 5번. 그렇죠? 이것도 가끔씩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틀렸어 그러면 이 파트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를 보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있는 뭐 교과서가 됐든 요약집이 됐든 자료가 있어 찾아가서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강을 들어가서 요 파트만 찾아보는 거예요.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플러스 1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예,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지분 배당률 있죠? 세전 수익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분 배당률의 공식 있죠? 예, 공식을 기억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구하는지? 그러면, 지분 배당률의 역수가 뭔지는 아세요? 지분 배당률 가로 열고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역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죠. 그러면 여기 요 승수 앞에 있는 요 세전 있죠? 예,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가 세전이고요. 세전하고 세후는 무슨 투자예요? 예, 지분 투자액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의 역수가 뭐냐면 지분 배당률이에요.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그런다? 세전 수익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얘하고의 역수니까 분모 문제가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가 무슨 투자예요? 예, 여기가 세전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얘를 기초로 해서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역수관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본 게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융자금이.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4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4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를 도출해야 돼요? 세전을. 세전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거 있죠?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야 세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능 총소득을 구해야겠는데 호당 임대료가 연 얼마예요? 600만 원이잖아요. 600. 그때 40호죠. 600 곱하기 40하면 2억 4천 나오겠죠. 근데 공실률이 몇 프로래요? 10%. 그럼 여기서 2,400을 빼겠죠. 그러면은 유효 총소득이 2억 1,600 나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영업 경비를 얼마를 줬어요? 1,600을 줬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겠어요? 2억 나오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를 줬어요? 8,000을. 그러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1억 2천. 그죠? 그럼 30%겠죠. 4,30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 출제자가 혹시 만약에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면요. 이거 내려가는 공식을 간단하게 줘요. 복잡하게 주질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계산해서 올 때. 이 식도 계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갈 때 보게 되면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익숙해 있으니까 대입이 빠르잖아요. 거의 암산 수준으로 막 계산해서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계산기 쓸 건 없다고요. 이게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정이 너나 되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훈련이 잘 되면. 아니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 학계로는 만점짜리가 많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 충실히 돼 있는 사람은 이런 계산은 암산 수준으로 막 한다고요. 이거 계산이 뭐고 다 푸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20번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죠. 예,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리하실 때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아시죠?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예,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얘만 제거할 수 있죠. 얘는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줘야 돼요. 위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 있죠. 예, 거기서는 우리가 상관계수를 알아야 되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예, 여기서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때 그걸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라는 얘기는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분산 효과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가 돼요. 이럴 때는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아시죠? 예, 최적 포트폴리오란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지죠. 그럴 때 이 효율적 전선이 있죠. 예, 얘의 성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20번에 보시면 1번에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틀리죠. 1일 때는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라고 그랬죠. 걔가 바로 뭐 얘기하냐면 이거죠. 무차별 곡선이 아니라 뭐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를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 있죠. 보수적인 투자안에 비해서 위험이 크지 않아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틀린 거죠. 얘는 위험도 크고 뭐도 크네.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자, 부동산은 우리가 늘상 수업할 때 제가 말미에 포트폴리오 설명하고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 어? 아, 쉬울 거 아니에요.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 강남으로 나눌 수 있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죠.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 오피스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용이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몇 번? 5번.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시험상에서 잘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 위험을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예요.
우리가 분산 투자하잖아요. 분산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원래는 위험 관리 기법 안에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단원 비중이 크니까 얘는 별도로 빼갖고 다시 정리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것도 원래 부동산 관리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단원 비중이 크니까 별도의 단원으로 빼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접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보시면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서 1회차에 납부할 원금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죠. 예. 근데 조건을 봤더니 대출금이 1억 2천이죠. 예. 그리고 대출 기간은 10년이고요. 월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고 거치 기간 없이 매월 말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을 구할 때 원금 균등이 있죠. 원금 균등에서의 이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융자금이 얼마예요? 1억 2천이고 납입 기간이 대출 기간이 10년이죠. 근데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이걸 120으로 나눠야 되죠. 그 1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럼 원금 균등했을 때 원금은 얼마? 100만 원이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이 있죠? 원리금 균등에서는 제일 먼저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빼면 이자를 빼면은 원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리금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요? 예, 저당 상수를. 그러면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원리금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시면 융자금이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월 저당 상수를 얼마를 줬어요? 0.0111을 줬죠. 그러면은 원리금이 얼마 나와요? 예, 133만 2천 원 나와요. 이게 곱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이자 빼야 되죠. 그러면 1억 2천에 대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그럼 0.06을 곱하시게 되면 이게 720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연간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10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6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러면 133만 2천 원에서 얼마 빼면? 60만 원을 빼면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게 73만 3,200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이게 틀림없이요. 한번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여기 계산 문제를 물어볼 때 항상 원금 따로 원리금 따로 물어봤어요. 따로. 그럼 한 번 정도는 같이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묶어서 내게 되면 틀림없이 2회차 3회차를 물어보기는 어렵다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최소한 줄 수 있는 게 1회차라고요. 1회차를 계산하더라도 두 개를 계산하면 1분이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두 개가 한 번 정도는 묶여서 나와요. 그게 왜 묶여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왜 민간 개발 방식에 가면은 사업 위탁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이 있죠. 얘네도 따로따로 나오다가 두 개를 묶어서 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TO하고 BTL 아시죠? 예, 얘도 따로따로 내다가 두 개 한 번에 묶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걸린 애들은 출제자들은 따로따로 냈다가 문제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둘을 한꺼번에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걸.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드린 거니까. 자, 22번에 보시면 근데 어떻게 표정이 가면서 점점점 우울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하다가 이 점수가 그래도 좀 올라가야지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데 점수가 계속, 그죠?
예, 동그라미보다는 사선으로 긋는 게 많으면은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3회차, 4회차 넘어갈 때 그러면 2회차 끝나고 우리가 이론을 다시 한번 하잖아요. 예? 두 주에 걸쳐서. 그러면 거기서 뭔가 확실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스를 할수 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회차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올라가면 이거는 내가 개선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러리서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뜩이나 저기 이번 시험에는 올림픽 정신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무진장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 밖을 못 나가니까 집에서 예, 시간이 있는 김에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다고요. 그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30만이 응시했더라도 당일날 시험장에 들어오신 분은 한6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부가 안돼 있는 분들이 굳이 토요일날 아침에 일찌감치 서둘러 갖고 시험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떨어지나 가서 떨어지나 똑같은데. 그럼 차라리 집에서 떨어지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문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접해 보시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공부하는 거 모르시나요? 주변에서? 최소한 못해도 바깥 양반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족은 다알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되면 당분간 그 집안 분위기는 괜찮은 거고 안 되면 당분간 그 집안 분위기는 썰렁해지는 거죠. 아무도 얘기를 할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또 해봐야죠. 자, 22번에 보면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 지문에 보면 조기 상환 나오죠? 예, 그거 시험 지문에 잘 들어와요. 조기 상환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 그렇죠. 약정 이자율하고 뭐가 있을 때. 예, 얘가 커지면 그러면 조기 상환이 발생하죠. 시장 이자에 낮아지면.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장기 모기지론에 소유되는 자금 있죠. 그거를 주택저당담보부 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에요. 주택금융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농협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 있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 보면 보금자리론 있죠. 예, 그럼 보금자리론 상품을 얘가 직접 이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는 없어요. 얘가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면 얘를 대신해서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적으로 농협이나 시중은행에다가 대출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금의 조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을 해서?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갖고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2차 시장이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기관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부동산 신디케이션이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과 개발업자의 전문성을 결합한 투자자 집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개발업자들이 개발 자금을 조달할 때 개인적인 신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자금을 좀더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겠죠. 그게 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니까 신디케이트도 우리가 지분금융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죠. 프로젝트 사업지의 신용이 우량하면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하는 금융비용이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 대출보다 저렴하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프로젝트 사업지의 신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건 안 중요한 경우죠. 그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는요. 이 프로젝트 사업주 있잖아요. 사업주하고 이 프로젝트 회사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 얘네는 신용이 분리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의 신용과 관계없이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성이 있죠. 예, 현금 흐름의 기초에서 이게 돈을 대출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얘 신용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별도의 자금 조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도 꾸준히 나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리츠도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해 두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 보시면은 자, 거기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까지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자산관리회사 나오죠. 예, 걔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형 부동산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있죠. 그거 외에 다른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만 위탁하고 기업 구조정에 자산의 투자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틀린 거는 4번이죠. 그죠? 거기 보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있죠. 그건 7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최저 자본금 물어보는 거예요. 설립 자본금 있죠.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이 있으면 얘네 5억, 3억, 3억이잖아요. 근데 최저 자본금 있죠. 얘는 얼마? 70억, 50억, 50억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지문에서 물어본 건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최저 자본금. 설립 자본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 이하로 나가는 것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주식 공모 있죠? 공개 모집해야 되잖아요. 100분의 30, 30. 얘는 특례 사항이니까 안 해도 되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주식 분산 어떻게 돼요? 50, 50. 얘는 적용 안 받고. 기억하나요? 얘네 처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 처분 제한. 처분 제한이 있잖아요. 처분 제한이 국내 부동산은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화라고 해서 이건 자율로 정하게 돼 있고, 얘는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입 및 사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고요. 시험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돈도 빌릴 수 있고 얘네도 사채 발행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풀어봤던 거는 현물출자 대상이 있잖아요. 대토보상권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하나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회, 3회 가면서 얘네 이런 거 풀어서 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리는 돼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답으로도 여기 있는 요 설립자본금이 있죠? 얘가 한 3번인가 나왔어요. 이것만. 이 중에 2번인가를 답으로 줬다고요. 이런 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4번에 가시면, 자, 여러분들이 주택저당증권 있죠? 이 MBS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분형 M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채권형 MBS가 있고, 혼합형 MBS가 있죠?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 MBB, MPTB하고 그 다음에 CMO가 있죠.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얘네 둘이잖아요. 얘네 둘을 구별하는 거는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예,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잖아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 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기 끝에가 S 들어가는 애 있죠? 예, 이건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삐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이거는 전부 다 누가?
발행자가. 그래서 얘네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거고,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거는 누구에게? 네,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안 되시면 최소한 요 정도라도 해 두셔야 돼요. 요 중에 얘만 다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얘만 계층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보시게 되면 24번에 가로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MBS의 일종으로서 발행기초인 주택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보증을 하고 소유권이 지분 형태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일종의 지분 이전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가 얘밖에 없다고요. MPTS. 그러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랬다 할 때. 얘네 돌아가면서 다 물어볼 거라고. 그렇죠? 이거 그 최소한 이런 성격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네? 네, 요거 갖고도,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를 학생분들이 어려워해요. 이게 증권 뭐 처음에 잘안 들어봤던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거 안에서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거라도 정리는 해주고 들어가야 그래도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다 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구별해 주잖아요. S가 들어가면 다 누가? 투자자가. B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우리나라 한글 발음으로 보면은 얘가 비읍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누가? 발행자가. 그렇지 않아요? MBB는 다 발발발로 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정의 안 되면 그때 얘는 이렇게 해줬잖아요. 혼합형에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일단 우리가 맞추고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가면요. 대출 상환 방식 있죠? 예,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잘 물어봐요. 아, 원금 균등 있죠? 근데 여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원금 균등 있죠? 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모는 균등이에요. 예, 원금은 균등이에요. 근데 얘가 시간이 가면서 뭐는 줄어들어요? 예, 이자가 감소한다고요. 그래서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감소하니까 원리금이 점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 있죠? 근데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은 균등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원금 있죠? 원금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요.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예, 감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시험에 이거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박스에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융자란 융자 원금을 융자 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과 그때 잔고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그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융자는 매달 일정액을 지불하면 융자 기간 중에 원금과 이자가 전액 상환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체증식이라는 것은 초기 상환액을 낮추고요. 소득 증가에 따라 체증시킴으로써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그랬었죠.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상환이 많이 들어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한 시기에는 상환액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리을에 가면 원금 균등 상환에서의 월부금은 초기보다 후기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게 틀린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체감하죠.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융자에서는 초기보다 후기에 원금이 많이 지급되죠. 그래서 틀린 거는 리을이 틀렸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지금 이 문제를 혹시 만약에 틀리셨으면 이쪽에 관한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물어본다고요. 얘네를. 그러니까 얘네를 계산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론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구별을 반드시 할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면 이건 정리해 두셔야 돼요. 증권도 힘들면 요 정도라도 나는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기조차도 정리가 안돼 있으면요.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죠? 출제자는 심지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MBB 있죠?
이렇게도 준 적이 있어요.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얘가 보유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번 줬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착각을 유도한 거예요. 왜? MBB 그러면 다 발행자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낼 때는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나오는 게 보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유까지 읽고 이거 틀렸네? 이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주는 건데 이거조차가 구별이 안 됐으면 못 맞추죠. 무슨 말인지조차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에 대한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라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해보시면요. 한 문제가 무진장하게 소중해요. 끝나시게 되면 우리가 여유 있게 이게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카트라인에 걸려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한 문제만 구제가 되면은 수백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 좋은 날에 그죠? 밖에서 바람도 쐬고 지인하고 커피도 한잔 즐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음악, 뭐 이럴 시간에 그죠? 이제 이것도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금이 9월 10일이 다 돼가죠? 예, 그러니까 9월에 20일, 10월에 30일, 한 50일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 50일 정도인데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은 성큼 뭐예요. 예. 이번에 요거 이제 그 태풍 요거 다 끝나면은 바로 가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요즘 벌써 아침 저녁에 이게 온도가 틀리잖아요. 왜 그게 불가 절기라는 건 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26번에 가면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이 있죠. 예. 이렇게 문제 지문이 길게 나오면요. 답은 대부분 좀 간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예, 이걸 시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토지 선매 아시죠? 예, 토지 선매 협의 매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단 얘기죠. 1종이 단독주택 중심이고 2종이 공동주택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건 2번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이 있죠. 예, 이게 주상 공록이잖아요. 예, 근데 주거, 관리, 농림, 녹지 지역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전체 지역을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눠주고요.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분류한다고 해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기도. 그죠? 예, 그리고 5번 지문에 대한 것도 시험에 나온 거고. 그게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학개론에서는요 가끔 공법상의 용어도 내요. 기초적인 내용. 그러니까 공법에서 출제할 만한 난이도는 아닌데 어디에서는 낼 수 있다. 학개론에서는 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사업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예, 이런 스타일로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 보시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죠. 예, 그러면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도입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집이 대출금리 하락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근데 기부 체납이 증가한 것은 부정적이죠. 예,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기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비 하락은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건 몇 개? 세 개가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죠?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거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여기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 요약집에도 이게 박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8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는 크게 주택담보대출시장과 주택자당채권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놨죠. 그게 1차 시장하고 무슨 시장? 2차 시장이에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1차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틀린 거는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예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시장을 2차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요 거래 대상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얘들이 전부 1차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2차 시장이 아니라. 그래서 그 3번에 가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자금대출이 있죠.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다 대출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 몇 차에서? 1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1차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면요. 사업주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금융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얘가 일단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신용이 분리된다는 거. 그 다음에 비소구 혹은 제한적 소금이라는 거. 또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위험을 뭘 할 수 있다라는 거. 배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라고요. 그럼 장점은 뭐겠어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 낮아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이게 금융비용이 비싸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장기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혹시 이쪽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그 요약집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있죠. 정리를 이렇게 해드려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쭉 해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힘드시면은,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이쪽 부분을 촬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인강에. 거기 하면 프로젝트 금융이 있다고요.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도 한번 짧게 들어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프로젝트 금융도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잘 나와요. 프로젝트 금융도.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이번에 프로젝트 금융에 의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이므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게 비소금융. 무슨 금융? 2번이 비소금융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뭐냐면요. 3번이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없어요. 얘가 이미 여기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고요. 여기 프로젝트 회사가 있으면 여기 이번에 이 프로젝트 사업주가 서울에서부터 세종을 갖다 연결하는 도로 건설이 있죠. 이 사업권을 얘가 따낸 거예요. 따냈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냐면 한 300억 들어간대요. 근데 얘 현재 신용으로는 300억을 은행으로부터 조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얘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투자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데 300억씩이나 집어넣어갖고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은 타격이 클 거 아니냐. 그러면 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권을 누구에게? 프로젝트 회사로 넘기는 거예요. 얘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권이 일로 넘어갔죠. 그럼 얘하고는 신용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 얘하고 신용에 관계없이 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도로가 건설이 되면 도로 사용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정부가 광복절에는 이 도로 이 사용료 있죠.
면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랬죠. 그 도로세약료를 정부가 면제하더라도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도로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민자 고속도로는 면제가 안 돼요. 그거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도로가 건설이 됐기 때문에 그건 다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한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 은행들은 여기에다가 뭐 해줄 수도 있고요. 대출해 줄 수 있고 또는 투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 또는 투자하는 거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자체의 현금 흐름만 보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를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대출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현금 흐름에 기초한 여신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계정에 대해서 출제를 한 세 번 한 거죠.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9번에는 답이 몇 번? 3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신 경우죠. 예.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30번까지 보시게 되면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에서 그 유통 경로 제품 가격 판촉 전략 중에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냐를 물어봤죠. 예, 기억을 보면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제공하는 게 경품을 제공하는 거죠. 예, 그게 판촉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좋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하는 건 유통경로 전략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평면 설계 및 보안 설비 디지털화는 제품 전략이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 그죠? 예. 지난 1회 때 우리가 4P 전략을 했었다고요. 그쵸? 예, 그 이번에 또 4P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SDP 전략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은 관계 마케팅, 고객점이 이런 것들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나오면 맞출 수 있게끔.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하시죠.